반갑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 인생의 선물 같은 날이에요. 저는 거의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유나방송 인터넷 방송 시절서부터 정 목사님 방송을 들어왔었고 제가 이제 친한 이 MBC 성우분 중에 어떤 분이 방송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정 목사님이라고 이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 이렇게 하실 때에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따스하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다. 꼭 한번 들어보라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운전하고 다닐 때 이렇게 많이 그걸 했었고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훅 이렇게 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훅 오를 때 이렇게 정 목사님이 방송 들으면서 그렇지 약간 마음 공부하는 건데 전 사실 이 유나 방송에서 이제 연락 받고 제가 달려갈게요 라고 하고 그 친구분도 사실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분은 오늘 지방에 무슨 또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너무 그분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인데 못 가다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가서 방송을 잘 할게요. 그래서 또다시 내년에 또 불러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올게요. 그래서 오늘 가서 내가 잘해서 어떻게든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외로웠던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로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부부교사셨는데요. 요즘은 맞벌이가 많지만 그 시절에 1970년대에는 맞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는 교사로 일을 하시면서 근데 교사로 일을 하시면은 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그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 산간벽지 이런 데로 이렇게 정근을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의무적이에요. 도시에서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데서만 이렇게 교편 생활을 할 수 없고 가끔 가셔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정근을 가시면 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아주 어떤 시골 마을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은 애들이 동네 애들은 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또래들이 쭉 같이 10년을 같이 살아온 애들이고 나는 갑자기 저기 도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친구도 없고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집에서 늘 이렇게 심심해하고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오셨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사서 교사가 따로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서 교사가 따로 없었고 시골 학교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학교 도서실 관리를 따로 하셨고 저를 이제 항상 이렇게 돌보실 때는 집에 오실 때마다 퇴근하시면서 책을 빌려다가 제가 읽을 만한 책을 빌려주셨고 이게 친구가 없어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재미난 책을 읽으니까. 그리고 또 제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숙직과 일직을 했어요. 남자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고요. 여자 선생님 일찍. 그러니까 요즘처럼 학교에 이 경비 보시는 분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말에 일요일 날 같은 때 학교에 일찍을 가면 이제 저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일요일에. 저도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고 하니까. 데려가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학교 도서실 문을 따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제 거기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와,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서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서점은 다 동네에 있었죠. 그래서 왜? 학교 정문 앞에 꼭 서점이 두세 개씩 있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재를 사거나 참고서 같은 거 샀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30분 동안 걸어가는 동선에 서점이 한 네다섯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서점에 갑니다. 가서 책을 딱 읽어요. 한 20페이지까지 읽고 딱 덮고 나옵니다. 두 번째 서점에 가요. 21페이지부터 읽어요. 40페이지가 되면 또 덮고 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이면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을 읽어요. 되게 감사했던 거는 그 시절에는 그런다고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뭐 조금 그러진 않았어요. 잠깐 이렇게 서서 읽는 거는 그냥 애교로 다들 봐주시던 시절이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 시립 남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도서관에 가보고 와 이거는 천국이 아닌가 막 수천 권의 장서가 이렇게 있는데 야 그냥 원래는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하면 내가 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뽑으면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정말 그 삶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철학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그걸 쓸 수 있는 방편이 없으면 너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읽을 의지가 없으면 그 많은 책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보고 깨달았어요. 그 수천 권의 책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진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면서 책을 엄청나게 이제 읽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경상도에서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읽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도서관에 보면 막 애들이 그렇게 막 약간 이렇게 놀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왕따였어요. 따돌림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잖아요. 지금 MBC 드라마 PD,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으로 연출 데뷔하고 그리고 뭐 내조의 여왕이라든지 글로리아 같은 드라마를 만들던 PD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게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세요? 옛날에 대구 경북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아이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막 좀 많았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괴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화. 뭐냐면 나만 외롭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외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개인화의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이를테면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한 거지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망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그 힘든 그런 선택하지 않아요.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전교 10등을 하면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하면서 돈을 막 수천씩 이렇게 버는 사람이 어느 날 세무조사 들어오면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한 가지 문제가 내 삶의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특강을 진로 특강을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따였다. 심한 따였는데 근데 나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아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해서 또 하나는 성적. 공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또 하나는 부모님한테 늘 혼이 나고 그래서 자 근데 친구, 성적, 부모 이 세 가지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다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지금 10대 내 주위에 있는 요 사람들로 내 평생의 관계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첫 번째고요. 성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으로 사는 동안은 공부가 네 일의 전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공부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데 근데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가 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뭔가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 수 있고 싹싹하고 사람 잘 만나는 사람은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음식 맛있는 거 뭐 이렇게 먹고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식당 열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공부 한 가지만으로 인생이 결정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부모.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문제가 절로 해결이 된다. 20살이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부모가 고민이라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끊임없이 참견을 하는 건데 20살이 넘으면 어엿한 성인이고 한 사람의 개인인데 타인의 삶에 참견하는 거는 그건 부모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고등학교 때는 외롭고 괴롭더라도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은 이건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나는 고등학교 때 외로웠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였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지금의 이 행복한, 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이 자원공학이라는 걸 전공했거든요. 자원공학이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 신입생 수강 신청할 때 보니까 과목이 석탄채굴학, 석유시추공학, 원래 이게 광산학과였어요. 근데 광산학과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정원 미달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그럴듯하게 자원공학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10등 안에 든 적이 거의 없어요. 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50명 중에서 24등 했거든요. 원래 재성적으로는 이렇게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과는 광산학과 시절에 하도 이제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정원 미달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생각에 아 저기는 지원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제가 아싸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과의 정체를 알고 나서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제가 뭐 어떤 그 직업의 귀천을 따져서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어둡게 생긴 사람은 탄광 가서 일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까만 사람은 왜 인물과 배경이 구분이 안 가서 동료들의 꽃갱이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진짜 탄광 가서 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 전공은 광산학과.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막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갑니다. 이제 방위병으로 제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병 이렇게 그 자대 배치 받고 이렇게 내후반에 갔으니까 하는데 현역 병장들이 막 물어봐요. 야, 너는 그래서 사회에서 뭐하다 왔냐? 그랬어요. 저 자원공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는데? 그러냐. 석탄채굴학 하고요. 막 그랬더니. 아, 그럼 너는 저기 대학 졸업하고 그 탄광 가서 일하는 거야? 아니요, 저 탄광 갈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럴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저 뒤에 누군가가 야, 할 거 없으면 군대 말뚝박아라. 군대 말뚝박아라. 근데 옆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자는 똥방울라서 군대에서 안 받아줘.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위병은 현역 입병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군대 말뚝받고 이렇게 뭐 중사, 상사, 하사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나 그 순간 완전 멘붕이었어요. 나는 군대 말뚝도 못 박는 사람이구나. 아, 난 탄광은 가기 싫은데 군대 말뚝도 못 박고 그럼 난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되지?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방위병으로 근무를 하면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낮 시간 동안 군복무하면서 힘들었으니까 퇴근하고 술을 마시겠죠. 근데 이 술을 누구랑 마셔요? 동네 친구들하고 마시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왕따였잖아요. 아주 외로웠기 때문에 친구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그나마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복무하느라고 고향에 내려가긴 했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그 방위병 근무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는 게 싫었어요. 다니다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날까 봐. 만나면 애들이 또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그래서 저는 뭐래. 근데 저를 막 놀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절대 안 가는 공간이 딱 하나 있어요. 도서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 가면은 걔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던 애들을 만날 일이 없고 도서관에서 내 책을 읽었는데 89년 90년도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읽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서 다독상 시상행사를 하는데 8명이 상을 받는데 제가 최우수상이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최우수상이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읽었나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제가 200권을 읽었대요. 저는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습니다. 저는 20살에 저에게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는데 그때 읽은 200권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엘빈 토플러 3부작이라 그래서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1980년대 엘빈 토플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온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영어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세계화의 시대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 수도 있을 거고,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면 최신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자, 80년대에 나온 영어 공부법에 학습서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조기 유학을 가라, 어학연수를 가라, 원어민 회화 수업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해외여행 자유가 되기 전이잖아요.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되면서 비로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어학연수라든지 조기유학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모든 책에서 했던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문장을 외우라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책에 나오는 좋은 영어 문장을 외우라라고 해서 영어 문장을 제가 싹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진짜로 외로움은 나의 친구이자 나의 최고의 인생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군대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저녁마다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누가 불러주는 친구도 없고 술 먹자고 부르는 애들도 없고 하니까 저녁마다 그냥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3학년 1학기 딱 복학해가지고 혼자서 회화책 그냥 문장을 외웠을 뿐인데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궁금해서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에 나갔거든요. 거기서 2등상을 한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그냥 언어는 회화책 한 권 딱 정해놓고 통째로 외워버리면 돼요. 전 지금도 그래요.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회화책 한 권을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회화를 하려고 하면 단어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문법을 공부해서 단어를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맞춰서 이걸 하는데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 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영어 시험 볼 때마다 문법상 틀린 거를 찾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가 틀렸고 정관사가 틀렸고 이것만 항상 하다 보니까, 우린 항상 틀린 것만 찾다 보니까 영어를 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니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통째로 외운 문장을 스르륵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법이나 단어에 대한 어떤 부담감 없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 비법은 딱 하나예요. 외로웠기 때문에. 아무도 나랑 놀아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그걸 했고요. 저는 제가 요즘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노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후가 군 생활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대 있으면 내가 내무반에서 있어야 되고 막. 근데 노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왠지 노후가 되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나는 이제 어차피 나이 50 넘었고 60여 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제약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건데 이제라도 뭔가를 해보겠어. 남들이 다들 그냥 인생에서 흘려보내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 노후에 나는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따따블로 시간을 남기는 장사가 될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영어를 일단 잘하고 나니까 막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동시통역사가 되려고 제가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에 딱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냥 통역사로 살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직업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때 1995년도에 나온 책이 제레미 립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노동의 종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회화 대신해줍니다. 21세기 정보혁명의 결과 인간의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21세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자, 둘 다 가능하거든요. 자,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 요즘 아침에 나올 때 제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나올 때 저는 그 식기세척기 버튼 딱 누르고 청소기, 로봇 청소기 버튼 누르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 버튼 누르고 그리고 저는 건조기, 뭐 스타일러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기계 이모님들이 요즘 너무 일을 잘하시잖아요. 기계 이모님들이 일을 정말 잘하세요. 또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모님 중에 중국에서 오신 이모님 계세요. 보통 로봇 청소기 왜 비싼 거 쓰잖아요. 한 100만 원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최저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그 왜 저기 그 해외 직구로 중국에서 파는 거 16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걸려요, 오는데.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열고 포장 열고 내가 아 망했다 싶었던 게 설명서가 다 중국어로 돼 있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거는 다 한글로 설명서 돼 있고 막 그 누르는 거 다 얘는 누르면은 중국말로 카이쇼 충피엔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중국에서 온 이모님 한 분이 일하고 계신데 이분이 인건비가 워낙 싸서 남들은 100만 원 주는 분인데 이분은 16만 원에 내가 모셔왔더니 인건비가 싸서 우리말을 못해. 근데 괜찮아. 일은 잘하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유토피아이냐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가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는 디스토피아냐. 이게 1995년도에 나온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의 핵심이에요. 이미 1995년에 그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뭔지 알아요? 자녀분들이 취업이 안 될 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미 1995년부터 예견된 상황이에요. 갈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의외의 대목에서 허걱했어요.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20, 30년 내로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 자동 번역기, 자동 통역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런 젠장. 난 이제 막 통역대학원 들어와서 이 직업을 이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 그랬어요. 아마 20, 30년 내로 소설을 번역하는 거는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날이 온다. 근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사람 대신 소설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2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인간의 일자리는 아마 창작자가 아닐까. 그래서 창작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디어 산업의 창작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책을 95년도에 읽고 96년도 MBC PD공채에 제가 지원을 딱 한 거예요. 이렇게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심사위원이 제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김민식 씨, 예,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네. 공부를 별로 안 하셨네, 예. 왜 이렇게 성적이 났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표 보니까 과정은 72명 중에서 70등. 예. 대학교 성적은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래도 뭐 꼴찌는 면하셨네. 아, 제 뒤에 있는 두 명은 수배 중인 운동권이라서요. 걔들은 시험을 못 봤어요. 기말고사 기간 되면은 사복 형사가 정문 앞에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혹시 이놈들 시험 보러 오나 싶어서. 김민식 씨, 우리 MBC에서 PD 뽑을 때 중고등학교도 공부 잘하고 그래서 명문대, 신문방송학과 나온 이런 사람 뽑는데 왜 우리가 김민식 같은 사람을 PD로 뽑아야 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 명인데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드립다 공부만 한 범생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뽑아준 MBC 선배들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젠가 취업을 할 때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서 만약 그 기업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사람을 뽑는데 너는 이 조건에 안 맞아. 너는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 회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개성이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는 안 맞는지 몰라도 나는 나로서 나만의 어떤 개성이 있어요. 저를 받아들여 주시면 분명히 회사에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우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우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멋있는 놈이야. 라는 이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 시간 내내 제가 하는 얘기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애들은 손 들고 질문해요.
아저씨 근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만 했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역으로 물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성공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을 어렵게 정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재미없어. 이 일에 열정은 없는데 그냥 해. 왜냐? 돈이 되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 자, 근데 이 똑같은 일을 누군가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일을 더 잘할까요? 후자거든요. 왜냐하면 자, 내가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A는 별로 일이 재미가 없어. 근데 나는 이 일이 그래도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나는 이 일을 해. B라는 사람은 나는 돈 안 줘도 이 일을 할 것 같은데 심지어 일을 했더니 돈도 주네? 아싸 하면서 해요. 자, 이 A와 B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A는 일단 일을 하다 보면은 아, 한 달 동안 내가 직장 노예로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으니까 이 월급 가지고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돈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돼요. 자, 근데 B는 어떠냐면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일이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 학원을 갑니다.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 아,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더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로 엑셀 하는 법을 막 배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일만 끝나고 나면 일에 대한 거는 딱 쳐다보기도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일이 끝나고 나서 시간과 돈이 주어질 때마다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거잖아요. 저는 산미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흥미, 재미, 의미. 처음에는 흥미를 찾아봐야 돼요. 흥미는 뭐냐면, 흥미는요, 여러분 아주 가볍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어렸을 때 뭐에 흥미가 있었지? 아,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그림 그리는 일에 뭔가 흥미가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고등학교에 마침 그림 미술부 동아리가 있는데 그 무슨 저기 화가 선생님이 와서 지도해 주신대. 나 그거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야, 고등학교 2학년에 네가 지금 미술 동아리 하는 게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수능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해서 접었다면 지금은 해볼 수 있잖아요. 수능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흥미가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고요. 그 흥미가 있는 일을 한번 해봐요. 해봐서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면 돼요. 근데 흥미는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의미인데요. 의미는 따지지를 마셔야 돼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에 흥미가 있고 해보니까 심지어 재밌는데 주위에서 야, 근데 네 인생에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라고 말을 할 때 그런가 해서 그 일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는 언제 찾냐면은 삶의 마지막에 오는 게 의미예요. 내가 흥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재미있어. 좋아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했더니 좋아하는 일이 잘하게 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삶의 의미도 생겨요. 일을 시작을 할 때 의미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시작하시라고 마음을 내어 가볍게 마음을 내어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